동남아나 중국 호텔의 장점은 국수와 밥, 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매일 빵이나 햄, 소시지 이런 서양식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물립니다. 물론 여기도 한 3-4일 먹으면 물리긴 하는데 그래도 유럽 호텔처럼 질력이 나진 않습니다. 오늘 스타트는 오믈렛과 흰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흰죽이 그냥 흰죽이 아니고 내부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발효된 계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시지가 있습니다. 이 소시지는 많이 쫀득거리고 짭짤한 맛이 나서 죽에 넣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생강도 있고 그다음에 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무짠지라 할까요?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냥 흰죽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 먹으니까 맛이 무척 좋습니다. 여기에 요우타이만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여기는 요우타이는 없네요. 요우타이가 그냥 밀가루 튀김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조식을 매일 먹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을 때만 돈 내고 먹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하는 호텔이라도 한 군데 음식을 이렇게 4일, 5일 먹으면 물려서 먹고 싶을 때만 그때그때 돈을 내고 먹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먹었고 어쩌면 내일도 먹을 수 있는데 첫날 다신발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많이 걷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녁도 멀리 가지 않고 호텔 가까운 데서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끔씩 정원에서 밥을 먹는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야외에 나가서 먹으면 아주 특별한 느낌입니다. 정말 오리지널 노점 카페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길가가 아니니까 먼지도 전혀 없고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과일 가게를 못 찾아서 고민했는데 호텔 조식을 먹으니까 과일이 있어서 좋습니다. 죽을 한 그릇 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있는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 보드 헵번이 주연한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물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뭐 사실 그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은 티파니에 가서 밥을 먹은 건 아니고 티파니앤코라는 보석 가게 앞에서 뭐 바게트인지 뭐 햄버거인지 그거 들고 쭈적거리면서 먹는 게 전부 다였는데 그 영화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영화 제목 때문인지 어느 열대의 나라에서 호텔 조식을 먹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파파야는 단감맛이 나네요. 부드러운 단감맛이 나는 게 맛있습니다. 첫날에 오자마자 발을 많이 다쳐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남들이 보는 게 쪽팔렸는데 다행히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아주 많이 쩔뚝거리진 않습니다. 뭐 관광이야 원래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왔으니까 어디 특별하게 구경 다니겠다는 생각은 없지만은 호텔에서 파쇼사이 독립기념문까지 거리가 2.3km입니다. 요즘 저녁에는 날씨가 선선하니까 저녁 무렵에 천천히 걸어서 여행자 거리도 구경하고 파쇼사이 독립기념문까지 걸어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다리가 많이 아파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면은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은 무리 없이 걸어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을 먹고 있는데 이쪽 나라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은 죽을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밥하고 국을 가져왔습니다. 국은 무슨 국인지 몰라서 일단 조금만 가져왔는데 먹어보고 맛이 좋으면 좀 더 가져올 겁니다. 반찬은 잡채하고 청경채인지 모르겠는데 채소하고 그다음에 달걀과 삼겹살 조림입니다. 약간 중국 향신료 맛이 나는데 저는 중국 향신료도 좋아하니까 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주스는 파인애플 주스를 다 먹고 오렌지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잡채는 별로, 삼겹살은 동파육 맛이 나는 게 맛있습니다. 삼겹살에 껍데기도 있고 비계가 많아서 좋습니다.